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세모 어깨, 두툼한 상부 승모근을 마사지한다고 일자 어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등이 굽은 경우, 어깨가 말린 경우, 그리고 어깨가 처진 경우에 훨씬 상부 승모근이 발달해 보이기 때문이죠. 늘 승모근 주변이 뭉치고 답답하다면, 늘 옷을 입을 때 세모 어깨 라인이 고민이었다면, 이번 루틴 일주일 동안 딱 한 세트만 진행하세요. 돌덩이 같던 세모 승모근에서 탈출, 여리여리 일자 어깨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프리뷰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뭉친 승모근, 상부 승모근만 마사지한다고 일자 어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 특정 부위가 과하게 사용되는 만큼 반대편 부위는 덜 사용됩니다. 등, 가슴, 어깨 등 승모근 주변에 상체 밸런스를 충분히 찾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만 하면 당연히 일상 속에 과하게 쓰이던 부위는 다시 계속 쓰이고 계속 다시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뷰에서 우리가 고민인 솟아있는 이 어깨 승모근은 단순히 승모근 굳음이 문제가 아니라 굽은 등, 말린 어깨, 처진 어깨가 이 부위를 되게 발달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체형들을 타다닥 해결해야 예쁜 일자 어깨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굳어있는 상체의 이완과 강화를 함께 진행해야 어깨 라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루틴은 굳어있는 상체 주변 근육을 골고루 이완시키는 동시에 다시 승모근 위쪽 라인이 과하게 쓰이지 못하도록 필요한 부위를 강화시킬 거예요. 굳어있는 부위의 자체 해결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까지 가능한 루틴입니다. 이번 루틴과 함께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노마스터예요. 질 건강 관리의 핵심은 질 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질 건강 유산균을 통해 근본적인 케어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질 건강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질 건강 유산균을 먹고 질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노마스터는 유익균을 늘려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춰 질 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 건강 전문 제품이에요. 원료도 보장되어 있는데 기능성까지 확실합니다. 식약처 인증은 물론 질 건강 기능성 인정을 진짜로 받은 제품이에요. 실제로 이 상자에도 기능성을 인정한 확인 문구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확인된 제품에만 표기되는 문장이에요. 평소에 꿉꿉함과 냄새로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승모근 싹둑 잘라내기 하러 출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수건이 필요합니다. A 이완, B 강화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 주변을 충분히 풀어주는 A 코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양손 옆으로 펼쳐 텐트 줄처럼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가슴 열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 상체가 곧게 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오른손 머리에 올려 고개 오른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상체가 같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긴장 유지. 턱을 당기고 목 옆 위쪽부터 발끝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어진다 생각해주세요. 고개 조금 앞으로 숙여 왼목 뒤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완시켜 주겠습니다. 호흡은 머지않게 편안한 호흡 계속 챙겨주세요. 머리 뒤쪽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도움, 왼목의 앞쪽 부근을 조금 더 풀어주겠습니다. 목 아래 상체 긴장 외엔 모든 부위에 힘을 풀고 필요한 부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턱 당기고 키 커지는 느낌, 옆에서 봤을 때 귓볼, 어깨선, 골반 이렇게 옆 라인이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 앉아주세요.
그대로 왼손 머리에 올려 고개 왼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상체가 같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긴장 유지. 턱을 당기고 목 옆 위쪽부터 팔끝까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어진다 생각해 주세요. 고개 조금 앞으로 숙여 오른목 뒤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완시켜 주겠습니다. 호흡은 머지않게 계속 편안한 호흡 챙겨주세요. 머리 뒤쪽으로 넘겨 왼손으로 도움. 오른목의 앞쪽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겠습니다. 목 아래 상체 긴장 외엔 모든 부위에 힘을 풀고 필요한 부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활짝 열어 예쁜 어깨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B코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수건 잘 접어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잡고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준비합니다. 호흡 마시며 양 날개뼈 만나도록 팔을 최대한 뒤로 보내주었다가 호흡 내쉬며 양 날개뼈 멀어지도록 팔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주세요. 움직임과 함께 몸통은 따라가지도 말리지도 않게 단단히 고정. 팔만 최대한 앞으로 움직인다 생각해주세요. 동일하게 팔 최대한 뽑은 상태에서 유지, 왼쪽으로 몸통 회전 후 기다리겠습니다. 머리는 위를 향해 뽑아내는 힘, 양팔은 앞으로 길어지는 힘, 몸통은 왼쪽으로 최대한 비틀어내는 힘, 유지하는 동안 이 세 가지 힘을 모두 챙겨주세요. 호흡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왼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팔만 많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 왼쪽 가슴이 충분히 왼쪽을 향할 수 있도록 회전시켜 주세요. 이때 상체는 옆에서 봤을 때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해 주시고 회전과 함께 복부는 부풀어지지 않게 마치 빨래를 짠 듯 쑥 들어간다 생각해 주세요. 팔 앞으로 최대한 뽑은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몸통 오른쪽으로 비틀어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팔만 넘어가는 것이 아닌 오른 가슴이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 가슴을 최대한 함께 회전한다 생각해주세요. 턱 당겨 시선 오른쪽으로 유지하며 호흡하겠습니다. 마시며 회전 풀고 상체 돌아왔다가 내쉬며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양손 어깨 두 배 너비 정도로 이동해 수건 잡고 만세합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수건, 귓볼, 어깨선, 골반이 최대한 일자에 위치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양 어깨 으쓱하듯 최대한 올렸다가 내쉬며 내려주겠습니다. 몸통은 움직이지 않게 유지. 이 어깨 으쓱을 통해 승모근 주변의 올바른 움직임을 깨워주겠습니다. 양손은 그냥 잡기보다 수건을 옆으로 늘린다 생각하며 여는 힘도 지속적으로 함께 챙겨주세요. 앞 동작 어깨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 뒤로 접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팔꿈치를 그냥 접어 내리는 것이 아닌 양 날개뼈가 꽉 조인다, 복부도 쑥 튀어나오지 않게 쏙 집어넣는다는 힘을 같이 챙겨주세요. 어깨 내린 상태 단단하게 유지하며 마시며 양팔 폈다가 내쉬며 다시 접어줍니다. 양손 수건 늘린다 생각하며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힘을 추가하면 내 어깨 주변 쇄골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트에 엎드려 양발 매트 너비, 수건 잡고 양팔 만세 해주세요. 머리와 양손 바닥에서 조금 들고 어깨 끌어내리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을 유지해줍니다. 그대로 팔꿈치 뒤로 접어 기다리겠습니다. 앞 동작과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앉아서 진행할 때보다 내 상체의 긴장이 조금 더해져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수건을 더 길게 잡아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시며 팔꿈치 펴 만세, 내쉬며 팔꿈치 다시 접어줍니다. 팔꿈치 펼 때도 어깨 끌어내리는 힘은 계속 유지하려 노력. 팔꿈치 접을 때 뒤쪽 날개뼈 최대한 꽉 조여주세요. 날개뼈 꽉 조여 팔꿈치 접은 상태에 상체 조금 더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드는 것이 아닌 머리부터 가슴까지 옆에서 봤을 때 예쁜 커브를 만들어준다 생각해주세요. 마시며 상체 내리고 팔 펴 처음 자세로 돌아갔다가 내쉬며 상체 올리고 팔꿈치 접어줍니다. 복부가 부풀려져 상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복부는 최대한 쏙 집어넣어 내 등의 힘 자체로 상체 올리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편안하게 다시 엎드려 양발 매트 너비, 양손 바닥에 두고 준비합니다. 호흡 내쉬며 오른팔 오른가슴 들며 회전했다 마시며 내려주세요. 오른팔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닌 조금의 회전과 함께 들린다 생각해주세요. 동작의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호흡 내쉬며 왼팔 올리며 왼가슴 왼쪽으로 조금 회전해줍니다. 오른손은 바닥을 늘려주는 힘, 어깨 주변이 뻐근하다면 양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호흡 내쉬며 양손 머리 상체 같이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세요. 최대한 올리는 동시에 복부엔 가벼운 긴장, 양손으로 수건 옆으로 늘리는 힘은 내내 챙겨주세요. 그대로 상체 일으켰다 앞으로 숙여 가슴 주변 이완하겠습니다. 편안한 호흡하며 잠시 머물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호! 상체, 이 승모근 라인은 일상에서 항상 굳어지는 방향성으로 쉽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루틴보다 데일리 케어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완과 강화를 한 루틴에 적절히 조합한, 그러니 나 이 어깨 라인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특히 오늘 상체 운동한다 하면 상체 운동하시기 전에 하체 운동 위주인 날은 하체 운동하신 후에 나 오늘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다, 나 오늘 운동 못해서 아쉽다, 걱정된다 하는 분은 자기 전에 딱 한 세트만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매일 해도 좋을 만큼 정말 부담 없고 좋은 루틴이고요. 일주일 만에 효과 보시면 이후엔 너무 효과가 좋고 시원해서 꾸준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지노마스터, 여성분들이라면 여성질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성질 유산균 중에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오늘 함께한 지노마스터를 선택해 원래부터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먹던 건데 오늘 촬영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요 정도 남았어요. 몇 통째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질 건강이 떨어질 때 전체 컨디션이 엄청 다운되거든요. 근데 질 건강이 좋아지니 전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챙겨 먹은 지 15일 보름 때부터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질 건강과 장 건강을 멀티로 챙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꼭 0순위로 매일 챙겨 먹을 거예요.
이 지노마스터는 캡슐형 지노마스터 착이라는 분말형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지노마스터 착은 은은하게 레몬 맛이 느껴져서 챙겨가기도 먹기도 좋아요. 저는 보통 아침에 바로 챙겨 먹어서 캡슐형이랑 분말형 중에 기분 따라 먹는 편인데 아침에 나는 그럴 정신 없다 바쁘다 하는 분들은 이 착을 파우치에 챙겨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의 장 다음으로 미생물이 많은 부위가 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질은 여성의 신체 구조상 세균에 의한 감염이 정말 쉬운 부위예요. 특히 깎이는 바지, 레깅스를 입고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질 건강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지키미의 일주일 파이팅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바로바로 소개해드린 지노마스터예요. 같이 열심히 챙겨 먹고 쾌적하게 운동하고 즐거운 일상 보내요. 이번 이벤트는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 정말 꼭 한 번씩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